이거는 지금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쓴 거는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지. 예. 공개용. 야, 솔직해라.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이건 아니잖아. 그렇긴 하죠. 그래. 그거 좀 솔직하게 써. 아니, 네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? 자, 얘기해봐. 솔직히 이거 공부한 이유요? 학벌 때문에 어딜 지원을 못 할, 아니, 그건 학위 문제고. 굳이 네.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, 이거지. 굳이 그러면 전기공학이었으면 좋겠다, 그 그러니까 사람. 왜? 왜요? 그 많은 전공 중에 이걸 전공하는 이유가 뭐냐고. 하나 스펙이 될 수, 그러니까 어차피 학위는 따야 되고, 아니, 학위는, 그러니까 학위랑 네. 상관없이. 왜 전기공학이냐고요? 그래. 이왕이면 전기공학이 낫겠다 해서 그런 건데? 진짜? 그러니까 왜 낫냐고. 네가 그 이게 다른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아. 근거를 있으면 되지. 아, 왜 굳이 전기공학이냐? 그래. 얘기해봐, 왜? 내가 하라고 해서 이거 하는 거야? 그건 이순이고요. 어쨌든,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? 아니, 그러니까 전기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죠. 전기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. 느껴서? 그걸 어디서 느낀 거야? 그냥 뭐. 관련된 경험을 해보고, 실험을 해보고, 배워도 보고, 지금 이 관련된 일을 해보고 나니까 네가 느끼는 거 아니야? 그것도 있는데,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기 전에 뭐지 뭐 수근이 형을 그때 대한공사일 때 보거나 아니면 뭐 정우 형을 만났을 때도 그런 거 뭐지 하드웨어 쪽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많다. 근데 이 전기 쪽은 사람이 얼마 없다. 그리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들여다보게 됐고, 실제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공부하고 있다. 그치? 네. 나는 지금 여기도 지금 언급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. 이거 조금 더 압축하고, 굳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쓸 필요는 없어. 주변 그래요. 사람들을 통해 뭐를 느꼈고, 뭐를 알게 됐고,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요런 분야에서, 혹은 뭐 요런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전공을 공부하고 있다.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지. 자, 이 성장 배경은, 네.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앞에 앉아 있어. 면접관이 질문을 이렇게 해. 가족에 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. 가족에 관해서요. 네. 근데 면접장에서 뭐 술자리에서 얘기했듯이 막 미절고절 얘기할 순 없잖아. 그렇죠. 간단하고 심플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. 네. 저희 아버님은 이런 분이고, 어머니는 이런 분이고, 형은 이런 분. 네. 그렇게 표현할 때 네. 이대로 얘기할 것 같으나? 상상을 해봐. 면접장이야. 면접관이고, 아버지, 어머니, 형 관련된 이야기를 심플하게 해야 돼.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까? 아니요. 훨씬 더 심플해지. 이것도 그렇게 수정해. 그렇게 심플하게요? 아니, 근데 이게 오픈용이고 그수 제한도 없는데 그렇게 심플하게 해야 될까요? 해도 돼. 아, 그렇게 해도 돼요? 너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이런 내용은 면접장이 아니라 네. 아주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한테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딱 좋은 표현이야, 이거. 이거 이해는 되는데, 이걸 딱 보는 순간, 얘, 이게 도대체 자소서에다 쓴거 맞아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,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순수하네,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,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면접을 한 번도 안본것 같은데?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. 이것도 기준이 모호하거든. 기준이 뭐예요? 야, 내가 뭐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드웨어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개념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 마당에 네. 이두 가지를 다할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도 그럼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요거 한 가지 두개쓸 거면 두 가지의 포부가 있다. 뭐가 있는데 뭐는 뭐고 뭐는 뭐다.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. 직업적 포부만 다시. 아, 네. 직업적 포부? 그러게요, 형님. 근데 이거 쓰면서 근데 그 생각은 해봤어요.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이걸까?
그렇지. 그 생각은 해봤어요, 진짜. 아닌 것 같기도 해요, 진짜. 네. 진짜 내가 원하는 직업을 뽑으면 뭘까. 그게 직업을 뽑고. 그냥 막 그냥 그런 것도 돼요? 회사에, 아, 그건 직업을 뽑고가 안 되는 거구나. 뭐. 회사에 오래오래 남고 싶은 사람. 회사에 오래오래 동안 필요할 수 있는 사람. 아니, 되지. 그 회사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는 근속, 뭐 이런 것도 좋지. 그것도 직업적 뽑으러 괜찮나요? 그럼. 그게 쉬운 일이야? 근데 그게, 아니, 어떻게 보면, 얘 와서 그냥 버틸려고 하는 거 아니지. 그러니까 그 이유를 써야지. 아, 왜 그런.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난 생각한다. 그래서 내가 그 포부를 갖고 있다라고 이유를 써야지. 대놓고 그냥 20년 근속하는 게 포부입니다. 아무 의미 없어. 그 이유를. 내용을 써야 돼, 그 다음에. 그게 중요하지. 그 이유가 타당하면 괜찮은 거죠. 그럼. 야, 요즘 같은 시대에 한 회사에 20년 근무하는 게 쉬운 일이야? 아니야. 얘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. 20년 근속, 뭐, 상주고 그래. 의료기 회사인데. 그런 데가 있더라. 더 많이 고민하고, 더 많이 업데이트하고,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야지. 여기 써 있는 글에 비해서. 네. 밀도는 좀 떨어진다 그럴까? 그런 느낌. 같은 내용을 좀 더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은 이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다. 같은 느낌으로. 쓴다면 네. 지금 여기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다. 이 자소서의 절반으로 불필요한 게 수사가 많다라는 거지 여기에. 절반 너무 적어지는데. 그러면 더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지. 네가 친구들이나 또래 애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해봐서 이런저런 뭐 사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소통 능력은 좋은데. 조금 애끼스 있게 너의 생각이나 주장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부족한 거지. 왜 그런 걸 아직은 안 해봤으니까. 그런 게 지금 티가 나는 거야. 주저리주저리 설명은 참 잘하는데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그런 표현을 한 거거든. 공적인 자리에서 최대한 짧은 단어를 활용해서 압축성 있게 너의 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. 근데 이거는 자소서 이거는 그 길게 늘어뜨린다며 축소해도 괜찮지 않아? 그치. 이게 더 줄여도 돼. 네. 아, 네. 그리고 또 늘려볼게지. 줄이고 늘려. 야, 이게 아직은 줄이지 말고, 내가 얘기한 다른 내용을 더 첨가하라고. 네. 첨가해서 더 줄이, 나중에 내가 줄이라고 할 때 줄이라니까. 조금 뭐 이게 좀, 왜 내용은 계속 수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한 장에서 못 넘어가냐고, 이게. 네 마음대로 좀 줄인 거 아니야, 지금. 그치? 내가 얘기했잖아. 더 추가를 하라고, 삭제하지 말고. 지금쯤이면은 3장, 4장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 장이잖아, 그냥.